Twice as fast as Sally. 오케이. 누구랑 비교했을 때? 세리랑 비교했을 때, twice as fast. 몇 배만큼 빠르게? 두배 빠르게. 쥐는 세리와 비교했을 때두배 빠르게 밥을 먹는다. 이런 얘기니까. 같은 표현. 재영아, 어떻게 같은 표현하면 될까? 그렇죠. 쥐는 is twice faster than 세리. 하면 같은 표현이 되는 거죠. 같은 표현이 있는 배수사를 이용한 비교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have one third more books than he has. 자, one third가 뭘까요? 하나부터 3까지. 1부터 3까지. 어? 1부터 3까지. From 1, 2, 3 이거. 어? 1.3이다. 1.3. 1.3은 1.3죠. 1.3. one third가 뭘까? 그렇죠. 3분의 1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방금 뭘 배웠다? 영어로 뭘 표현하는 방법? 분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걸 보고 기수, 서수 합니다. 기수 대시 서수 하면 이게 분수가 됩니다. One third,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어? 왜 지금까지 안 가르쳐 줬냐고?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고.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재용이가 막 선생님한테 뭐라 하네요. 아니 아니 쌤 저거 없어 뭐 들어와야지 저게 자, 3분의 1/3가 3분의 1이에요. 그니까 그럼 3분의 2는 2/3. 3분의 2라고 했잖아. 2/3. 그니까 그런 식으로 분수를 표현합니다. 1/3, 3분의 1. 그러면 I have one third more books. 그러면 나는 몇배더 많은 3분의 1만큼 더 많은 책을 갖고 있다. 누가 갖고 있는 것보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럼 누가 책이 더 많단 말이야, 결국? He가 더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He가 세권 갖고 있으면 난몇권 갖고 있단 얘기예요. 한권 갖고 있단 얘기죠. 알겠습니까? I have one third more books than he has. 그래서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읽기에서 어떤 긴 글에서 이런 글이 나왔다 그러면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책을 180권 갖고 있다. 그러면 나는 몇권 갖고 있을까? 180 나누기 뭐? 3할줄 아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알겠습니까? One third more books는 3분의 1만큼 많은 책이라 합니다. 그러면 같은 표현은 I have one third as many books, 자, books 써야죠. As many books as he had. 그렇죠. I have one third as many books as he had.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Okay. I have one third more books. I have one third as many books as he has. 이거 바꿔볼까? 오케이, 배수로 표현하는 것은 조금 표현이 잘 여러분들이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때 빈칸을 알맞은 것은 오케이, 그래서 원래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My pet is 2 years old. Your pet is 4 years old. 오케이, 나의 애완동물은 2살이고 너의 애완동물은 4살이다. 그러면 여기에 your pet을 주어로 했어. 그러면 우리말 이 문제를 풀수 있는 프로토콜은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고 그걸 영어로 써보는 거겠죠? 그러면 your pet이 주어니까 너의 애, 우리말로 여기다 써보면 너의 애완동물은 어떤 누구만큼 누구랑 비교했을 때 나의 것과 비교했을 때몇 배만큼 나이가 많다? 두 배만큼 늙었다라는 얘기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as를 썼으니까 비교급 비교야, 원급 비교야. 그렇죠? 원급 비교니까 your pet is 그렇죠. twice as old as mine. 되겠습니다. Your pet is twice as old. 두 배만큼 늙은 이란 표현. 두 배만큼 늙은 twice as old as mine. Pet is twice as old as mine. 뭐라고요? Your pet is twice as old as mine. 됐습니다. 다음, this bridge is 읽어볼까요? 그렇죠. 150 meters long. This bridge is 150 meters long. That bridge is
50 meters long. 그러니까 이 다리는 150m고 저 다리는 50m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길이를 얘기할 때 끝에 뭘 쓴다? long을 쓰고 나이를 얘기할 때 끝에 뭘 쓴다? old를 쓰고. 그러면 폭을 얘기할 땐 끝에 뭘 쓰면 될까? 그렇지. 오. wide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비겠는데 근데 주어는 this bridge인데 this bridge. 그러면 50하고 150하고 몇 배 차이 납니까? 그렇죠. 3배 차이 나죠. 3배 차이 나고. 그리고 여기 보면 than이 나왔어. than. 이번에는 그 무슨 급 비교? 그렇죠. 비교급 비교죠. 이번엔. 원급 비교가 아니고. 그러면 이 다리는 3배만큼 더 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이 다리는 3배 더 길다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 This bridge is 3 times longer than that one. 그렇죠? 3 times longer than that one. This bridge is 3 times longer. 그래서 3 times longer라는 표현 익혀두면 좋겠죠. 3배 더 긴 3 times longer.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관로 안의 말을 배열해서 문장 완성해라. 오케이. 그럼 뭐 이 문제를 푸는 프로토콜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말로 뭘 쓸지 그러니까 해석 능력이래겠죠. 해석한 다음에 그것을 영어로 바꾸는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러시아가 나오고 브라질도 나오고 뭐 트와이스 나오고 빅 나오고 에즈가 나와.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말로 러시아는 브라질보다 몇 배 더 크다? 두 배 더 크다라는 얘기죠. 그럼 러시아는 두 배만큼 더 큽니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러시아 as 그렇죠 twice as big as Brazil. 러시아 is twice as big as 러시아 is twice as big as Brazil. 뭐라고요? Russia is twice as big as Brazil. Twice as big as twice as big as 두 배만큼 더 큰데. 그 다음에 he received 뭐이고요? than 3 times me more present. 이거 가지고 그는 나와 비교했을 때 몇 배 많은 선물을 받았다? 3배 많은 선물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는 나와 비교했을 때 3배만큼 더 많은 선물을 받았다. 그럼 그는 받았어요. he received 3배만큼 더 많은 선물을 times more present than me. 그렇죠. 3 times more present more present than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ree times more present 하면 되겠죠. 뭐라고요? three times more present. 그 다음에 as me가 아니고 than me. 그렇죠. 여기에 more라는 뭐가 왔기 때문에 비교급이 왔기 때문에 이거를 as가 들어가 있는 원급 비교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죠? 그렇죠? 해볼까요? He received three times as many presents as me. 잘하시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 4번. 다음 문장을 밑줄 친 부분을 주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She ate three times as much as I did. 누가 뭐 했다? 먹었다. 몇 배만큼 많이? 세 배만큼 많이. 내가 뭐 했던 것보다? 내가 먹었던 것보다. did는 뭐 대신 왔다? 그렇죠. ate 대신 와서 이시 아니고 과거니까. She ate three times as much as I ate. 오케이. 그래서 내가 먹었던 것의 세 배라는 표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먹었던 것의 세 배. Three times as much as I did. 그 다음에 thicker. thicker는 어떤 더 굵은 이 말이죠. 더 굵은. 그래서 this rope is 5 times thicker than that one 하면 이 밧줄이 말이죠. 이 밧줄이 몇 배 더 굵다? 다섯 배 더 굵다 than that one 저것보다 이 말이죠. this rope is 5 times thicker than. 그래서 다섯 배 더 굵은 이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다? 5 times thicker than 됐습니까? thicker라는 비교급이 왔으니까 위에 거랑 잠깐 보면요 얘는 원급이니까 as 원급 as고요 이번에는 thicker라는 비교급이니까 thicker than 이라는 as가 아닌 than이 사용된다는 것도 같이 익혀두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비교급 and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핵심 내용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자 이거 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비교급 and 비교급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그 요즘 날씨를 이걸 해서 표현하면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겠다? It gets hotter and hotter. 그렇죠? It gets hotter and hotter 하고 선생님이 이런 그래프 그렸는 기억나시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비교급 and 비교급은 점점 더 어떠어떠해진다 할때 비교급 and 비교급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오면 되죠. 뭐뭐 할수록 뭐뭐해진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간단하게 더 하이어 더 콜더 이런 거 하면 되겠네요. 더 하이어 더 콜더. 더 하이어 더 콜더가 뭐였죠? 높을수록 더 춥다. 거기다가 주어 동사를 뒤에다 넣을 수 있어요. 이게 더 higher we go, the colder it gets 이런 거. 됐습니까? 응? 아니면 뭐 할수록 뭐 한다. 뭐더 먹을수록 더 찐다 이런 거 하면 되겠네. 더 먹을수록 더 찐다. 네가 먹는다 이런 말 넣으면 되겠네. 네가 먹는다, 너는 된다 이런 거 넣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the more you eat, the fatter you become. 이런 거 하면 되겠죠? The more you eat, the fatter you become. 더 많이 먹을수록 더 찐다. The more you eat, the fatter you become. You get. 이런 거 하면 되겠죠? 그런 것들이 먼저 정리하고 나서, 아, 그런 거 배웠었지.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비교급 앤드 비교급 형태로 써라. 오케이. 그래서 재영아, 첫 번째 거 어떻게 하면 될까? 히 오케이. He drove faster and faster. He drove faster and faster until she told him to slow down. 오케이. 그래서 다음, the noise outside louder and louder 하면 될것 같다. The noise outside became louder and louder. 창문 열고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call 112 하면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민규 더 디드러넷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More and more important in our lives 하면 되겠죠. The internet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in our lives. 됐습니까? More and more important. 오케이? 됐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More and more important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he drove faster and faster. 그는 점점 더 빠르게 운전했었다 이 말이죠. Until she told him. 그녀가 그에게 말할 때까지 뭐 하라고? To slow down. 속도를 늦추라고 말할 때까지 점점 더 빠르게 운전을 했다. The noise outside became louder and louder. 밖에 소음이 점점 더 커졌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The internet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그래서 인터넷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말이죠. In our life. 우리 삶에서. 그렇습니까? 다음 문장에서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쳐라. 이번에는 어색한 부분 골라서 고치기. 오케이. 그래서 1번 민규야, the higher we climb, the thinner the air is.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고쳐야 될까? 그렇죠. The thinner air is 이렇게 되죠. The higher we climb, the thinner air is 이렇게 더의 위치가 잘못된 것 같네요. 그 다음에 you are getting tall and tall every year. 오케이. 태영아 어떻게 고쳐야 될것 같니? 그렇죠. You are getting taller and taller every year. 그렇죠? 여러분들 얘기죠. You are getting taller and taller. 나 여기로 너는 점점 더 매년마다 키가 커지고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thin은 뭐야? thin 얇은, 옅은 말이죠. 그러면 the higher we climb,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the thinner air is, 공기가 점점 더 희박해진다 이 말이죠. 옅어진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 잠깐만, 이 표현 있죠. the higher we climb, the thinner air is는 어떻게 바꿔 쓸수 있다고 그랬죠? 만약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간다면 공기는 더 옅어진다. 이렇게 바꿔 쓸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바꿔 써야 된다? If we climb higher. 그렇죠. 이땐 더가 빠집니다. If we climb higher, air is thinner. 하면
안 되겠죠. 공기가 더 옅어진다.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If we climb higher, air is thinner. 이거를 비교급 있는 것들을 더를 붙여서 앞으로 오르고 if는 필요 없으니까 the higher we climb, the thinner air is 이렇게 바꿔 쓰는 거죠. If we climb higher, air is thinner. The higher we climb, the thinner air is.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그는 점점 더 가난해졌다. 시제는 과거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될까? He got poorer and poorer. 이렇게 하면 될것 같다. 네가 더 빨리 운전할수록 우리는 그곳에 더 일찍 도착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아버지들께서 막 과속하시는 거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민규 아버지 보통 같이 여행 가면 몇 킬로 정도? 몇 킬로 정도 밟으시나? 120 정도? 오, 빨리 안 밟으시네. 네? 원래 150 아니야? 어, 무섭죠. 어, 또 재영이는? 모른다. 난 자고 있다. 오케이. 아, 속도계를 본 적이 없다. 기억이 안 난다. 오케이. 그래서 민규 생각하기에 네가 더 빨리 운전할수록 우리는 더 그곳에 일찍 도착할 것이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earlier 스펠링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 faster you drive, the earlier we will get there. The faster you drive, the earlier we will get there. 좋네요. 그 다음 호텔이 싸면 쌀수록 서비스는 더 안 좋다. 오케이. 누구 시킬지 알죠? 그렇죠? 그래서 호텔이 싸면 쌀수록 서비스는 더 안 좋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 Very good. 그렇죠? 아이고 지퍼를 잘못 쓰고 있네요. 오케이. Okay, the cheaper the hotel is, the worse the service is. 그렇죠. 더 안 좋다라는 것은 뭐의 비교급 써야 된다? bad의 비교급이죠. bad의 비교급 뭐니까? worse니까. the worse the service is. the cheaper the hotel is, the worse the service is. 이렇게 하면 되겠죠. Okay, 그러면, 예. 아까 했던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다? if you drive faster, we will get there earlier. 이것도 마찬가지죠. If the hotel is cheaper, the service is worse. 이렇게 바꿔서도 같은 표현들이죠. 4번. 다음 문장을 밑줄진 부분에 주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Your English is getting better and better. 너의 영어가 점점 더 향상되고 있는 중이다. The older the girl grew, the more beautiful she became. 시제는 과거. 그래서 더 그녀가 뭐 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녀는 점점 더 예뻐졌다. 됐습니까? 얘는 if로 못합니다. 왜? 시제가 뭐기 때문에? 과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얘는 그러면 뭘로 바꿔 쓸 수 있느냐? and를 써서 붙일 수 있겠죠. and를 써서.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겠다? The girl grew older and She became more beautiful. 이렇게 되겠죠.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이번엔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if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ocus 61. 그래서 가장 마지막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많이 틀리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대비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찬스 문제가 될 수 있고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오케이. 그래서 일단 하나씩 수업했던 것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해보면요. 원 오브 더 최상급 복수명사는 꼭 여기 최상급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원 오브 뒤에는 반드시 원 오브 뒤에 반드시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고요. 이렇게 쓰면 뭐뭐 가장 뭐뭐한 것들 중 하나다 이런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간단한 문장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뭐 today를 해볼까요? today. 오케이. 그래서 today is the
그렇죠. 딱 눈치가 빠르죠. Hottest in this year 이렇게 할게요. Today is the hottest. 오늘이 제일 더운 날이다. Where 어디에서 올해 중에서 이 말이죠. 올해 중 오늘이 제일 덥다. 오케이. 이걸 그러면 원급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오늘만큼 더운 날은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No other days are as hot as today in this year. 이렇게 되겠죠. No other days. 그 어떤 날도, 그 다음에 여기 단수 취급하기도 합니다. No other day. 이렇게. No other day. 단수 취급해서 no other day is. 아, 단수해야 돼요. No other day is as hot as today in this year. 이렇게 원급으로 최상급 할 수도 있고요. 왜또 비교급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No other day is. 이건 비교급으로 hotter than today in this year.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today is hotter than any other day than any 단수로 했습니다. than any other day in this year. 이것도 됐죠. today is hotter than any other day. 오늘이 더 덥다. 그 어떤 날보다. today is hotter than any other day in this year.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모두 최상급을 사용하지 않고도 최상급 표현을 할수 있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이었죠. 자, 그럼 그것을 여기서는 문제로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는지. 오케이, 1번. 민규 하면 되겠네. I think Vincent van Gogh. 그렇죠. I think Vincent van Gogh is one of the greatest artists ever.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재영이 하면 되겠네. 오케이, okay, and his show is so funny at this. 고, 그래서 다음. This is deeper than any other lake in this area. 오케이, 고. 그럼 하나가 틀렸습니다. 몇 번? 2번이 틀렸다. 오케이. Okay. 이렇게 해야 되죠. No show is as funny as this. 이렇게 해야 되죠. No show is as funny as this. No show is so funny at this.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자신의 의견을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빈센트 밴 고흐가 가장 위대한 예술가들 중한 명이다. Ever의 뜻은 뭐 지금까지의 예술가들 중에서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No show is so funny as this의 뜻은 그 어떤 쇼도 이 쇼만큼 this 뒤에는 쇼가 생겼었으니까 이 쇼만큼 재미있지는 않다라는 뜻이죠. 그 어떤 쇼도 이 쇼만큼 재미있지는 않아. 이 쇼가 제일 재밌어.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을 똑같은 표현으로 this show를 주어로 하면 this show is the 그렇죠. this show is the funniest 모든 쇼들 중에서 of 쓸까요? in 쓸까요? of all shows 하면 되겠죠. This show is the funniest of all shows.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쇼가 가장 재미있어 하고 똑같은 뜻이죠. No show is so funny as this. 됐습니까? 오케이. 뭐야? 여기까지 지워주면 안 되는데. 어제 내가 분명히 설정을 해놨는데 왜또 설정이 풀렸지? 비켜봐. 아노테이션. 체크 표시 풀려있는데. 그 다음에 This is deeper than any other lake in this area. 뭔 소리예요? 이곳이 어떤 곳이래요? 더 깊은 곳이래죠. 그렇죠. 그 어떤 다른 뭐보다 호수보다 어디에서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 호수가 제일 깊어요. 이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표현을 좀 봐. 이 표현을 this lake 최상급 하면 this lake is the
This lake is the 그렇죠. deepest 모든 호수들 중에서 of all lakes 어디에서 in this area 이렇게 되죠. This lake is the deepest of all lakes in this area 이렇게 해도 같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1번 가만 봤더니 전부 다 최상급으로 뭐하고 있고 최상급으로 최상급 그 다음에 원급 비교로 최상급 그 다음에 무슨 비교? 비교급 비교로 최상급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보기와 같이 최상급 표현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He is a very good actor. He is one of the best actors in Korea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민규 The ant is very busy insect 라는 표현을 뭐라고 하면 될까? 오케이. One of the 그 다음에 busiest IEST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겠다? Insect 하면 되겠죠. It is one of the busiest insects in the world.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Today is a very cold day. It is It is one of the coldest days in 그렇죠. It is one of the coldest days. 자, 이번 문제는 왜 나왔냐? 이거 보려고 했죠. 이거 보려고 이거 하느냐고. One of the 최상급 수명사. 아, 3번.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라. 민규가 아니고 재영이 심심한 모양인데 가볼까요? 어디 고치는데? Like. 아, like를 어떻게 한다? nice로 고쳐야 된다.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다음 this is 바르게 고쳐서 읽어볼까? This is one of the most delicious dishes I've ever had. 오케이, this가 아니고 this is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이거 tired죠 이거. 그렇죠. This is one of the most delicious dishes I've ever tried.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민규. 3번 모르겠다. 1번 알겠다. 1번은 뭐 어쩔 건데. 오늘 any other subject. Some of the students like music better than any other subject. 그렇죠. 민규가 잘 고쳤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냐? 몇몇 학생들이 좋아한다. 자, 몇몇 학생들의 some of 뒤에는 셀 수 있는 거, 셀 수 없는 거 다 할 수 있다 그랬고요. some of 뒤에 셀 수 있는 명사 오면 안만 길어봤자 day죠. 그럼 they like가 틀릴 리가 없죠. 만약에 one of the students였으면 여기 likes죠. 여기까지 following 됩니까? 됐습니까? 몇몇이잖아요, 몇몇. 여러 명이죠. 최소한 두 명 이상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day니까 like 오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몇몇 학생들이 음악을 더 좋아한다. 뭐보다 다른 어떤 과목보다 하니까 any other 뭐 단수명사죠. than any other 단수명사 익혀주세요. than any other 단수명사. 맞습니까? 잘못 알겠어요. 잘못 알겠습니까? is를 r로 고친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돼요. No other students, no other students, 안만 길어봤자 they잖아. 이거 복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they are politer than Eric in his class.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오케이. 혹시 또 이거를 of로 고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in 쓰면 되죠. 그에 반해서죠, 이거. 그에 반해서 그 어떤 다른 학생도 더 어떻지 않다? Eric보다 더 공손하지 않다. 그러면 Eric을 주어로 바꾸면 Eric is the 더를 썼으니까 Eric is the politest 모든 학생들 중에서 of all students
복수형이죠. Eric is the politest of all students in his class.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3번 문제 여러분들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통째로 외우도록 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 than any other 단수명사, than any other subject. 됐습니까? 이게 어렵고요. 그 다음에 no other student 왔으니까 are, they are politer than. 됐습니까? 표현들, 문법적인 것들 잘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 4번. Godfather는 가장 흥미로운 영화이다. 이러고 있네요. Godfather는 가장 흥미로운 영화이다. 오케이, 도가 있습니다. 그쵸? 오케이, 그래서 재영아 어떻게 하면 될까? The Godfather. 더 베스트 인터레스팅 무비. 자, 계속해서 여기 any other 단수명사 나왔죠? any other 단수명사. 그렇죠. 아까 통째로 외우라는 거 그거 써 먹으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민규가 하고 싶대. 더 as interesting as any other movie.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그 다음, 다음. More interesting. 더 more interesting. No movie is more interesting than The Godfather. 하면 될 것 같다. 그 다음, 계속해서. 민규. 인터레스팅. No movie is as interesting as The Godfather. 오케이. 그래서 재영 최점. 뭐? 미규 3점. 베스트를 모스트로 고쳐야 된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The best interesting, the most interesting. 베스트가 맞다고 생각한다. 오케이. 어떻게 생각하나? 또 채점 해봐. 이번은 more interesting than인 것 같다. 오케이. 아까 전에 통째로 익히라는 게 뭐였더라? than any other 단수명사 했죠. than any other 단수명사. 맞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than any other 단수명사. 그쵸? 그러면 여기는 자동으로 뭐고? than이고, than이 왔으면 무슨 급 비교? 비교급 비교니까 뭐? The Godfather is more interesting than any other movie. 그 다음에 the most interesting 이지 the best interesting 이 무슨 최상급인가? 오케이. 몇 문장? 몇 문장? 네. 네 문장이죠. 다 익혀야죠. The Godfather is the most interesting movie. 자,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최상급으로 최상급 하는 거죠. The most interesting movie. More popular, most popular야. Better popular, best popular야. 어, popular의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뭐야? 어? 어? More beautiful이야, better beautiful이야. Beautiful, more beautiful, most beautiful이야. Beautiful, better beautiful, best beautiful이야.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more most지. 에? 일로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까? 여기까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또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까? 이거 할 때 있잖아, 이거 할 때. 일반적으로 ER이나 EST를 해서 최상급 한다. 그런데 OUS나 3음절 이상이나 FUL이라 끝나면 뭐? More나 Most를 붙여서 최상급 비교급을 만든다였잖아. 어? 그러면 Interesting, Better Interesting, Best Interesting이야? Interesting, More Interesting, Most Interesting이야? 당연히 More, Most지. 에이? 그 다음
끝난 건 아는데 여기 다 할 얘기가 있다고. 네? 그래서 이 네 문장 잘 익혀주란 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The Godfather is the most interesting movie. The Godfather is more interesting than any other 단수명사. 여기 살포시 이런 거 이런 거 많이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째로 외우자. Than any other 단수명사. 그 다음에 No movie is more interesting than Godfather. 아니면 No movies 하면 No movies are 할 수도 있고요. 근데 No movie 했으니까 그러니까 No 뒤에는 셀 수 있는 게 오면 단수 복수 자유롭습니다. 근데 복수가 오면 복수 취급하면 돼요. 단수가 오면 단수 취급하면 되고. 됐습니까? No movie를 단수를 썼기 때문에 여기 is를 쓰는 거. No movie is more interesting than the. 그 다음에 no movie is as. 그래서 이거 부정주어 비교급으로 최상급. 부정주어 원급 비교로 최상급.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 비교와 최상급 이런 것들 비교 표현이죠. 전체적으로 비교 표현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1차 시험을 치면 되겠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예? 나도 10인가? 나도 10인가? 6월 시간 드리잖아. 그럼 뭐 안 해. 바로 치자고. 기억이 생생할 때. 1차 시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수업 자료 잠깐 보고 계시고요. 예? 오케이. 그래서 수요일 날 비교 1차 시험 칠 거니까 조금 일찍 와서 시험, 아, 뭐 이거는 뭐 일찍 와서 칠 필요, 너는 그 시간, 네가 오는 시간이면 충분히 칠 수 있을 거고, 조금 일찍 와야 될 거고, 조금 일찍 와야 될 거고, 만약 아니라면 남아서 쳐야 될 거고, 그렇습니다. 예? 예, 화요일로 와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동명사 파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막스 동명사예요. 자, 그래서 포커스 먼저 쭉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런 거 보는 게 뭐가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포커스 시점에서 주어 보호로 쓰이는 동명사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주어로 쓰이는 동명사 문장 아무거나 얘기해요. 주어로 쓰이는 동명사 reaching the line of a marathon is really hard. 이게 주어로 쓰이는 동명사죠? 그쵸? 그 다음에 보호로 쓰이는 동명사 뭐가 나올까? 보호로 쓰이는 동명사 My hobby is collecting stamps. 이런 거겠죠? My hobby is collecting stamps. 이런 게 보호로 쓰이는 동명사죠? 그쵸? 그러면서 여기서 또 뭔 얘기 할 거냐 이런 얘기도 하겠죠. Reaching the finish line of a marathon is really hard는 reaching을 to reach로 바꿀 수 있나? 바꿀 수 있죠. My hobby is collecting stamps는 my hobby is to collect stamps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포커스 3에서는 ing가 뭐뭐 하는 것 아마 길어봤자 is인데 is 하는 것을 주어나 보는데 부정사의 모습으로 바꿀 수 된다는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 14야 목적으로 쓰이는 동명사래. 그쵸. 우리 재혁이가 제일 잘하는 거지. 그쵸? 그쵸? 이거 하면 뭐가 떠올라요? 누군가 양말을 코에다 갖다 대고 있는 떠오르고. 그쵸. 그 얘기 하겠지. 그래서 투두가 오든 두잉이 되든 상관없는 애들 다섯 개가 있죠. 나이크, 러브, 헤이트, 스타트, 비긴, 컨티뉴. 여섯 개.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g만 좋아하는 애들 있죠. practice, enjoy, finish, give up, avoid, keep, to do만 좋아하는 애들도 이렇게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포커스 13과 포커스 14의 공통점은 전부 is 하는 역할인데요. is 하는 역할은 주어, 보호,
그다음에 참 목적으로 쓰이는 동명사에는 이거에 대한 얘기도 많았고요. 다도시에 만나는 거 어때? How about meeting at five? 이때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하고 뭐 얘기도 많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 포커스 15. 동명사나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이제 그거죠. ing만 좋아하는 애들, 투부만 좋아하는 애들. 그다음 포커스 16에는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모두 목적으로 쓰는 동사가 있는데요. 자, 모두 목적으로 쓰이는 동사에는 사실 종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둘 다 와도 되고, 뜻도 안 바뀌는 애들. 아까 했던 걔들이죠. 그래서, love, like, start, begin, continue, hate. 근데, 또 다른 애들은 뭐가 나올 거냐, 포커스 16에서, doing이 왔을 때와 to do가 왔을 때 뜻이 달라지는 애. 그래서, try, to, remember, forget, 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동명사의 관용 표현이란 건 뭐냐? 이거는 수거라고 생각하는데 ing가 들어가는데 수거인 것도 외워야 될 것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진실을 말하자면 이런 표현들 frankly speaking 그니까 뭐 이런 것들 통째로 외워야 될 수거들이 나옵니다. 그니까 are you dizzy now? 어디로? 됐습니까? 아 동명사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어? 자, 그래서 금방 끝나게 될 동명사 파트. 자, 그리고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써놨습니다. 쓸데없이 어려운 말로. 먼저 동명사란 무엇인가? 라고 여러분한테 물는다면 뭐에다가 뭐뭐 하다 라는 뜻을 가진 누구들에게 동사들에게 뭘 갖다 붙인 다음 ing를 붙이는데 이 규칙, ing 붙이는 규칙 몇 가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보면 여기에다 ing 붙이면 꼬라지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쵸. e로 끝나면 e 빼고 ing 한다. 그 다음에 run에다 ing 붙이면 어떻게 되죠? 그쵸. running 된다. 단모음 단자음이면 자음을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쓴다. 뭐, 여러분들 많이 지금은 안 틀리겠지만 옛날에 많이 틀렸던 거 swimming 이런 것들이 있죠. m 번 써야 되는 거 이런 규칙. 그 다음에 또 이거 보면 떠오르죠? 그죠? lie에다 ing 붙이면 뭐 된다? lying 된다. ie로 끝나면 ying 한다. 그래서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두 가지 뜻이 되죠. 뭐뭐 하는 중인도 되고 뭐뭐 하는 것도 되는데 여기서는 뭐뭐 하는 것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뭐 하는 것 되어서 앞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역할을 맡기는 거.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런다? 동명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동명사는 동사의 의미나 성질을 그대로 가지면서란 얘기는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 수영 여기에 스위밍 안에는 수영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뜻이 살짝 바뀌어서 뭐 수영하는 것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며 it이 하는 역할을 말하며 동사를 명사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ing 역할을 쓰인다. 그래서 learning English takes a lot of time 하고 있죠. 그래서 learning English takes a lot of time. 뭐 하는 거 영어를 배우 는 것은 많은 시간이 그렇죠 든다 걸린다 이 말이죠.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사실 이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동명사 주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뭐가 빨리 나오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동사가 빨리 나오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어민들이 더 좋아하는 스타일로 바꾸면 it takes a lot of time to learn English 이 형태로 좋아하죠. 그리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러고 가주어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진주어 it takes a lot of time 시간 많이 걸려 what 뭐가 to learn English 하는 것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그쵸. 주어가 궁금하죠. 그쵸. 주어가 궁금하면 어순이 안 바뀌겠네. 그쵸. 그래서 어떻게 물으면 된다? What takes a lot of time? 맞습니까? 네. 무엇이 시간 많이 걸리니? What takes a lot of time? 영어 배우는 건 시간 많이 걸려. Learning English takes a lot of time. 맞습니까? 오케이. 주어가 의문사면 어순이 안 바뀌고 단수 취급하죠. 뭐 할 때 배웠습니까? 간접문사 할 때 배웠죠? 왜 생전 처음 배운 것 같아요.
그래놓고 뭐 어려운 거 설명하는 것처럼 막 되게 복잡하게 해놨는데요. 동명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한마디로 설명하면 됩니다. 동명사는 문장에서 누가 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이시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이시하는 역할. It is good. It is good. 뭐 했어요? 주어 했죠. It is dangerous. 그거 위험해. 이거잖아. 그 다음에 My hobby is it. My hobby is it. 내 취미 그것이다. 내 취미는 surfing the 인터넷 하는 것이다. 자, 것이 뭐 됐을 때? 것이다 됐을 때 무슨 보호라고 했더라? 명사 보호라고 했죠. 보호에는 명사 보호와 형용사 보호가 있는데 동명사가 보호가 됐을 때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것 된다면 뭐뭐 하는 것이다. 인터넷 서핑하는 것이다 됐을 때는 명사 보호로서 역할한다라고 얘기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it is dangerous고요. Climbing rocks is dangerous. It is dangerous. 그 다음에 my hobby is it. 내 취미 그거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your hobby? 그렇죠. My hobby is it. Surfing the interne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주어 역할, 보호 역할 할때 공통점은 뭐로 바꿨어도 상관없다. To climb, to surf. 그래서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으로 바꿨어도 상관없다. 명사적 용법으로 바꿨어도 똑같단 말이죠. 아무 상관없단 말이죠. To climb rocks is dangerous. My hobby is to surf the internet. 근데 목적어 역할에서 우리가 그 머리 아픈 게 등장하죠. 그렇죠? 뭐 어쨌든 목적어 역할 한다고 해놓고 여기에 뭐가 보이냐면 enjoy가 보이고 있죠. enjoy가 보이고 또그 다음에 또 뭐가 보이겠습니다. be good at. at을 보고 뭐라고 그런다? 그렇죠. 전지사가 보여요. 그래서 Jamie enjoys collecting stamps. Jamie는 즐긴다. collecting stamps 하 이것을. 이 경우에 to collect stamps로 바꿨을 수 없죠. 인조이니까.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likes였으면 상관없습니다. Jamie likes collecting stamps 되고 Jamie likes to collect stamps 둘다 되죠. 하지만 인조이기 때문에 얘는 하는 역할은 Jamie enjoys it과 같지만 it이 하는 역할과 같지만 여기에 to collect는 안 된다. 됐습니까? be good at 또 마찬가지죠. 전치사 뒤에 여기에 to solve로 바꿨을 수 있습니까? Sarah is good at to solve. 안 되죠. 왜안 되느냐? 뭐가 연달아 두개 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전치사 두 개. 얘 물론 전치사는 아닙니다만 전치사의 to도 있죠.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으로서는 동사가 오고 싶으면 동명사의 형태밖에 안 되지. to 부정사의 명사 용법은 안 된다라고 정리해 볼수 있겠죠.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죠. 그다음 이거네요. 그렇죠. 구분하는 거. 그렇죠. 머릿속에 enjoy, finish, stop, mind, give up, imagine. 여기 빠진 거 한번 채워 넣어 볼까? 그렇죠. 바로 나오네요. avoid. 또니 혼자 다 해라. deny. 또 P로 시작하는 거 빠졌네. practice. K로 시작하는 거 빠졌네. 그렇죠. keep. 뭐 이런 것들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반대로 to도만 좋아하는 거 want to do, hope to do, expect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need to do 이런 것들 있죠. 그렇죠. wish to do도 있죠. wish to do. 그 다음에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fail to do 있습니다. fail to do. 뭐뭐 하는 것을 실패하다. fail to do. fail은 자 여기 있는 애들은 다들 좀 표정이 want to do, hope to do, expect 뭐 하다는 그렇죠. expect to do, decide 뭐 하다죠? 결정하다. 그렇죠. decide to do, 뭐뭐 하기로 결정했어. plan to do, 뭐뭐 할 계획이야. 표정이 이런데, 얘만 표정이 fail to do 이런데. 됐습니다. hey, mind 뭐 하다? 싫어하다. 그렇죠. 꺼리다. give up 뭐 하다? 포기하다. 그렇죠. mind. 그쵸? give up. 그쵸? 그 다음에 또, avoid. avoid, 뭐 하다? 피하다. 또 뭐? deny. deny, 뭐 하다? 그쵸, 부정하다. 발뺌하다. 안 했다고 얘기하다. 그니까, 아이엔지 좋아하는 애들은 이런 분들 좀 많네. enjoy 빼고. 그니까, enjoy doing, fail to do.
그 다음에 모두 가지는 거. 그래서 의미 차이가 없는 경우라고 돼 있죠. 그래서 like, love, hate, begin, start 하나 빠졌네. continue. 그렇죠. 그 다음에 뜻이 달라진 거 remember, forget, try. 그렇죠? 그 중에 안 한 거 있습니까? 아, stop은 여기 내가 안 하는 이유가 있다 했죠. stop은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여기 들어왔죠. 그렇죠. 목적어라 그랬잖아. 그렇죠? stop 뒤에 to do는 뭐뭐 하기 위하여 가던 길을 멈추다라는 뜻. 네? help? help는 help a to do도 되고 help a do도 된다. help a doing은 없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포커스 13. 주어 보호로 쓰이는 동명사. 매우 빠르게 끝날 거라는 예감이 들죠. 이 과가. 그쵸? 오늘 방학식도 했는데 막 영어 선생님은 뭐 그런 거 아무 상관 안 하고 막 있어. 수업 막 연락이 나가니까 막 별로 표정들이 좋죠. 씨, 우리 영어 선생님은 아무 눈치도 없고. 그냥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 우린 놀고 싶은데, 뭐 이런 표정이 있네요. 좋지? 그래, 좋잖아. 싫어? 놀고 싶어? 오케이.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재형이는 넋이 나간 표정이네. 괜찮아? 아유, 오케이? 나가도 되겠어, 수업? 아우, 중2 학생들 얼마나 좀, 섬세하고 프레이즈가 한지 깨지기 쉬운지 멘탈들이 유리 멘탈들이야. 어? 청바지고 빼고 얘만 유리 멘탈 아니고 니들들은 너무 유리 멘탈 같아. 남학생들이 멘탈이 없어졌습니까? 저러고 있습니다. 와. 자, 해야죠. 어? 그래 안 그래 민규? 대답을 안 합니다. 자, 꼴랑 한 시간 남았습니다. 자, 주어 보호로 쓰이는 동명사 앞에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it인데 it is good 한단 말이죠. it is good. 그래서 뭐 practicing swimming 하면 되겠네. practicing swimming is good. 뭐 수영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은 좋다. 이런 거 하는 거 주어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my hobby is swimming. 이런 거죠. 내 취미는 수영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동명사는 동사의 ing 쓰인 형태로 주어 보호로 쓰이며 뭐니까 것이니까 뭐뭐 하는 것은 어떻다. 수영하는 것은 좋다. 내 취미는 수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얘들은 to 부정사의 명사적 문법으로 바꿨어도 된다. 동명사가 주어로 쓰일 때 해석은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learning about our cultures is interesting. 그래서 무엇에 대해 배우는 거? 다른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거.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It is interesting. 그래서 어떤 형태를 더 좋아한다? It is interesting to learn about other cultures. 다른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재미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동명사가 주어를 이 말이 나는 문법책에서 저는 뭐 학원도 안 다니고 혼자 중학교 때 공부했는데 이 말이 제일 이해가 안 됐어. 그래서 그래서 내가 발명한 방법은 뭐? 그렇죠. 것이 것이다 되는 경우다. 우리말에 보호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것이 것이다 되는 거예요. So my wish is getting high scores on the test. 네, 선생님 wish입니다. wish는 이거 틀렸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 wish는 동사가 아니죠. 그렇죠. 나의 소망이란 명사로 쓰인 거죠. 나의 소망은 시험에서 높은 점수 획득하는 것이다죠. My wish is getting high scores on the test. 여러분의 소망은 아니죠. 그래서 my wish is로 문장 하나 만들어 볼까요? My the lecture right now. 하면 되겠죠. My wish is finishing the lecture right now. 맞죠? 그래서 my wish is to get high scores. My wish is to finish the lecture right now.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빈칸에 할 말씀. 아, 진짜 힘들어 죽겠네. 어? 날도 더운데, 빡세게 뭐 좀 가르친다 그랬더니, 선생님, 수업하기 싫어요. 재영이는, 이러고 있고. 한 놈은, 한 놈은, 이러고 있고, 한 놈은,
이러고 있고. 오케이. 그래서 뭐 다이어리 뭔지 알 거고요. 그 다음에 the most important thing is 뭐 Audrey, my plan is more poor. 자, 여기에 전에 한번 설명한 게 있습니다. 이 poor의 뜻이 뭡니까? 가난한. 무슨 시? 어? 더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왜 더 뒤에 어떤 시가 있지?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어떤 설명하냐, the 플러스 형용사는 뭐하고 같다 그랬더라? 기억이 안 나죠? The 플러스 형용사는 뭐하고 같다? 형용사 people 이란 뜻이다. The 플러스 더 뒤에는 원래, 그러니까 지금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더 뒤에는 원래 the book, the car. 더 뒤에 명사가 오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poor는 분명히 명사가 아닙니다. 가난한이라는 형용사도. 그래서 어떤 부분이다, 더 플러스 형용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피플 왔다. 이게 뭐 어쨌다고? The rich is not always happier. The rich are not always happier. 그렇죠. The rich are not always happy. Rich가 뭐였지? 그렇죠. 부자, 부유화. 그럼 더 rich는 뭐 같다? 더 rich는 뭐 같다? Rich people가 같은 뜻이다. 그러니까 뭐 취급해야 된다? 그래서 더 플러스 형용사가 주어로 살고 있을 때는 복수 취급해야 된다. 에어플레인 is very exciting. 그 다음에 오토바이 타는 것은 쉽니? 묻고 있네요. 나의 직업은 사진 찍는 것이야. 밤에 외출하는 것은 위험하다. 자, B의 1, 2, 3에서 추가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여기에 분명히 뭐가 들어갈 건데, 동명사 또는 동명사 덩어리가 들어갈 건데 그 녀석이 주어를 하는지 보호를 하는지, 주어인지 보호인지 뭐해오기, 구분해오기입니다. 이 문장 1번에 사용된 동명사 덩어리는 주어야 보호야 이런 식으로, 2번에 사용된 건 주어야 보호야. 됐습니까? 얘도 마찬가지 동명사 주어로 사용됐는지 보호로 사용됐는지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cheating during a test is wrong. cheat가 뭐하다? cheat. cheat. 뺏기답니까? 자, cheat의 뜻을 좀 찾아오세요. 다 아는데 모르네요. 뭔지는 아는데 모르, 정확한 뜻을 모르고 있네요. cheat during a test. 그래서 cunning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오케이. 그럼 cunning은 뭔 뜻인지 또 찾아오고요. 뭔 뜻이겠네. cunning. 됐습니다. 그 다음에 during a test의 뜻이 뭐죠? during a test. 그렇죠. 시험 치는 동안이니까 어떤 것 동안이니까 during 쓴 거 아시죠? 얘를 during 안 쓰고 while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장 while plus 뭐였더라?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while를 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케이. 그 다음에 my dream is meeting the president of the USA. 트럼프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지? 만나서? 테니스 치는 것은 fun하다. 그의 숙제는 선생님께 이메일 보내는 것이다. 근데 to를 쓰라네요, 여기. 뭔가? 뭐? 네? 뭐 어쩌라고? 어? 박민규. 뭐 어쩌라고? 뭐, 너희 언니 최연주 양은 잘 지내나? 응? 몰라요? 야, 이 누나 왜? 그렇군요. 야, 왜 근데 네 누나는 네 문제집을 왜 풀어? 네 문제집 왜 풀어?
전에 너 시험 대비집 네 누나가 들고 와서 풀었다. 이거 전에 그랬는데 상담님한테 네가 네 시험 대비집 샀는데 누나가 들고 가서 복습한다고 풀었다며. 왜 그래 도대체? 누나가 갑자기 맨날 이거 2학년인가 시참 지나가 그러면서 갑자기 풀었어. 그래서 난 거꾸로 시험을 안 했어. 그것 때문일까? 그렇군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야, 너 이번 시험 왜 이렇게 못 쳤어? 그랬을 때 누나가 내거 들고 와서 다 풀어서 그랬어 이렇게 얘기했어? 아직 말안 했어요. 아, 아직 성적표가 안 나왔다. 나왔어. 이제 나왔잖아, 그치? 말안 말안 했다. 그러면 막 혼내면 그렇게 얘기할 거야? 야, 너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좀그좀이 유리 멘탈 아니야? 어? 좀 단단하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 어떻게 생각해? 좀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는 뭐랑도 관계가 있냐면은 만약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중요하잖아. 고등학교 때 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왜 중요해? 그래서 내신과 관계가 있으니까 중요하잖아.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듣기 시험을 친다 치자. 듣기 시험을 치는데 저 옆에 있는 애가 자꾸 방구를 껴. 그래갖고 막, 아씨, 막 그거 막 너무 신경 써가지고 막 망쳤어. 그래갖고 막 선생님한테 가서 따졌어. 선생님, 막 옆에 애가 계속 방구 껴가지고 시험 못 쳤어요. 이게 통하냐? 통해? 어? 아, 그랬어? 그러면 전교가 다시 듣기 시험 칩니까? 안 치잖아, 근데. 그럼 물론 좋겠지. 근데 안 치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애들도 있어. 막 시험만 치면 자꾸 배 아픈 애들. 뭐 과민성 대장 증상 있잖아. 그거 진짜 실제로 겪는 사람들은 진짜 괴로워. 하여튼, 시험만 치면 막배 아프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멘탈이 약해서 그렇잖아. 근데, 선생님, 이번에 중간고사, 뭐 아니면 기말고사 칠때 계속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해가지고 시험 못 쳤습니다. 시험 다시 칩시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 아, 화장실에서 시험 친다. 아, 그래. 선생님, 저는 화장실에서 시험 치겠습니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개인별로 각자 멘탈, 일로 와. 갖고 와. 뭐 부어가? 너는 여기 딱 가서 똑바로 안 하나? 왜? 괜찮죠? 체육과 태영아 나 태영이 오빠 뭐가 얘들은 왜 이렇게 된게 아니야? 그게 뭐야? 로고 있어? 피는 뭐야? 이거 어제 말한 게 아직 땡이 있어? 당연히지, 당연히지. 와, 나는 없는데. 에이, 오빠, 오빠. 해놔봐, 빨리. 눈물 좀 어떻게 쓰자고. 오빠, 나 진짜 없어. 아직 안 받았어. 그거 진짜 부모님한테 나 보여주는데, 셀프. 야, 뭐, 나 보여줘야지. 영화 점수, 뭐지? 97점 만, 98점 만이 아니야. 98점 몇점 만점인데? 네, 지금 뭐지? 디까지 다 치면 바로 해서 98점. 못한 거야? 우와, 너무 반올림에서 이겼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날씨가 덥다. 날씨가 더워서 못하겠어요. 시끄러워서 못하겠어요. 내일이 시험이야. 내일이 시험이라 갖고 독서실 끊고 갔어. 독서실, 아, 열심히 공부해야지. 공부하러 딱 갔어. 가서 응원하지. 근데 막 애들이 막 자꾸 뭐사 먹으러 나가재. 다 따라 나가. 되겠어 그래가지고. 오늘이 방학식 간 날이래. 오늘이 방학식 간 날이라 가지고 놀고 싶어. 그렇군요. 나는 왜 몰랐을까? 얘는 아니라는데, 공부야, 누가 그래요? 이러는데, 얘가 그러네. 아니, 한 사람이 공부했어요. 아, 없어.
의미가 없어. 그런 사람 없어. 다들 눈에 불을 켜고 동명사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알려고 막. 저 막 눈 반짝반짝거리는 거 봐. 그렇죠. 부엉부엉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됐어? 오케이? 계속 가도 돼? 예. 잡다, 아. 잡다 말 바에 영화나 보자. 안 되는데.